안녕하세요. 시타부동산 이과장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실 내용은 최근 핫한 주제인 모아타운입니다. 최근 몇 년간 부동산 폭등과 폭락을 거치며 40, 50대뿐 아니라 20, 30대 분들까지도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특히나 서울 신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아오르면서 신축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아졌는데요. 반대로 서울에는 아직도 노후화된 주택과 소방차조차 진입할 수 없어 정비가 되어 있지 않은 많은 주택들도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과거부터 재개발, 재건축 등이 있었는데요. 문제는 이 사업을 시작해서 완공될 때까지 다양한 사람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바로 모아주택입니다. 모아주택이란 사전적인 의미로는 대규모 재개발이 매우 어려운 10만 제곱미터 이내에 노후도 50%인 지역을 하나로 묶어 소규모 개발을 하는 사업을 의미하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 때 주차난 등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지만 아직 많은 분들이 알지 못해 활발히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에 비해 절차가 간단한데요. 그 종류는 아래 간단히 표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의 발언이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상반기 중 모아타운이 전 자치구에서 동시에 시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서두를 것이다 라고 하며 속도전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뿐만 아니라 실수요자 사이에서도 이 모아주택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커져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모아타운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재건축보다 빠른 속도에 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체 면적에서 저층주거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41.8%인데요. 이 중에서도 87%는 노후도 등 재개발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해 방치되어 왔습니다. 이런 지역에서 주민 동의를 얻어 대지 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하면 구청에 모아주택을 신청할 수 있고 모아주택 여러 곳을 그룹으로 묶어 대단지 아파트처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게이 모아타운의 특징입니다. 소규모 뉴타운으로도 불리는데요. 이 모아주택을 연결해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어린이집, 공공도서관, 녹지공원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인데요. 모아주택별로 국비와 사비를 최대 375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은 8년에서 10년이 걸렸다면, 모아타운은 인허가 요건의 완화로 4에서 5년 정도면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입니다. 민간 재개발보다도 요건이 덜 까다롭고, 재개발은 노후도가 67%여야 하는데, 모아주택은 57%만 넘기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저와 함께 모아타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이 모아타운에 선정되어 있는지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